예, 싱크캐드 모델링 방송 X축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에서 이 X축 블럭을 다 만들다가 이쪽 부분에 와서 다 막히 그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지금 배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 배치하는 간격이 34.75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예, 여기에서부터 여기 34.75가 되는데 여기 앞부분에 여기 원점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이 좌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치수를 읽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싱커캐드 같은 경우에는 기능 좀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구멍을 만들었고 요 뒤쪽에 있는 요 구멍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싱크캐드 뒤에서 반통 마찬가지로 2.7 그리고 측면을 굉장히 높여주시고 돌려서 중앙점이 높이가 50, 뭐라고? 52이죠. 52에 4. 4 정도까지 하시고. 자, 이거 깊이를 이제 어느 정도 파느냐가 문제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이 접하기만 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출력, 이 원형이 요렇게까지 오도록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도록 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겠습니다. 깊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자, 여기에서 52가 밑에 건 22.5죠. 22.5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마지막 본체까지 해서 이렇게 뚫어 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 뒷부분은 거진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이런 부분은 실제로 3D 프린터가 아니라 뭐 CNC나 이런 걸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부분 모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의 3D 프린터를 보시면 모터가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그 모터에 혼 이런 것들을 다 해볼게요. 제일 큰 원이 지름이 25죠. 그래서 25로 만들어줍니다. 25, 25. 네. 측면은 굉장히 좀 높게 해주고. 자, 26.5, 그 다음에 30 돌려서 이게 30이죠. 마이너스 26.5.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겹치도록. 지금 이런 거 화살표를 누르면은 그 딜리트 키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살짝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요. 여기 있는 것들도 단지 지름이 3.5 마찬가지로 파일을 밀려서 3.5 그 다음에 45.5 높이가 45.5죠. 일단 돌려서 45.5 아이고, 미안해요. 45.5 그 다음에 42 마이너스 42죠.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배치를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11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D를 복사해서 높이가 14.5죠.
14.5. 그 다음에 요것도 포함해서 14.5. 이렇게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모터 부분은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제가 요거를 좀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좀 안 보여가지고. 요쪽에 있는 요 부분, 화살표는 그리지 않을 겁니다. 이 직경을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2.37 하고, 높이, 이거 깊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에서 요거는 한 5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0.01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끝까지는 이제 하지 않고 그냥 30으로 내리겠습니다. 30에 13.75.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고 다시 4.25.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까지 지금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옆면에 있는 이게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 옆면에 있는 요 부분을 지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좀 잘 안 보이네요. 화질이 이렇게 깨지지. 그래서 요게 8.3 지름. 8.3 지름에, 깊이도 일단은, 10 정도 내리겠습니다. 10 정도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가운데가 9랑 52.5죠. 이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9랑 여기가 52.5. 그러고 나서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하죠.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깊이가 그닥 상관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를 임의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는 7.5죠. 7.5 해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한 번에 뚫어버리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됐죠. 거의 다 완성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을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너비가 13.5 됐고, 16.5 되는 여기 사각형이 먼저 한 게 있어야 돼요. 사각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16.5, 13.5. 네, 되게 높이는 상관없으니까 일단 좀 늘리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단은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13.5 라고 하면은, 여기 13.5의 높이는 13.5의 절반이 되겠죠. 잠시만요. 직각인가? 직각이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13.5까지 13.5, 그 다음에 높이도 한 16.75가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치수를, 이 각도나 이런 치수를 정확하게 이제 잴 수 있게끔 지원이 되면은 굉장히 좀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싱커캐드의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좀 불편한 점이긴 하죠. 13.5 높이가 높이는 높이는 이렇게 16.5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자 요거를 또 컨트롤 D를 해서 네,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마이너스 6.75 마이너스 6.75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겠죠. 요걸 이제 합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멍으로 만들고 요거 안 합치셨네. 이렇게 해서 이걸 구멍으로 만들고 아까 숨겨놨던 녀석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중앙점으로 다시 맞추고 여기 9죠? 9하고 높이가 이제 절반이 여기 딱 저 가운데니까 60의 가운데 30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녀석을 쭉 늘려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지금 했고, 남은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부분입니다. 요 윗부분. 여기 윗부분이죠. 요게 이제, 요 부분. 두께가 5. 일단은 두께가 5구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25에다가 46.74. 한번 볼게요. 9.25? 누구였나? 9.25, 그 다음에 46.74, 46.74. 이거를 55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막혔네요. 여기서, 높이가 5, 9.25, 46.74. 하고 여기 높이가 55 요렇게 이제 맞춰야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게 딱 맞네요. 얼떨결에 딱 맞아졌습니다. 치수가 이제 이 치수가 40 요 치수랑 요 치수랑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치수가 아까 보였던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 더하기 5니까 이게 24죠. 24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손으로 맞췄는데 얼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합치기 하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도 있어야겠죠. 앞부분은, 다시 쐐기를 이렇게 교환하고,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19죠. 10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63.41 63.41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높이 55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요거 배치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지수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부분하고 끝부분을 정렬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윗부분도 이렇게 정렬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기 하시면 됩니다. 치수로 하는 것보다 요거는 정렬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모델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우리가 그 그림에서 표현된 이런 필렛들이나 사소한 부분들은 다 구현이 안 되기보다는 이 싱커캐드에서는 이런 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게 되는 좀 그거 좀 하나죠. 다른 데는 일단 뭐 선 하나 클릭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이런 게 싹 일사천리로 되는 반면에 요거는 기초 과정에 있는 모델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진짜 세밀하거나 좀 정교한 모델링을 할 때는 싱크캐드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